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식 만드는 것 중에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큐브 있죠. 야채 다져서 만든 야채 큐브, 또 혹은 쇠고기 갈아서, 닭고기 갈아서, 또는 흰살 생선 갈아서 만드는 큐브인데요. 자, 이런 사각형 통에다가 넣어서 얼렸다가 유식 만들 때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은 육수 따로 없어도 이거 하나로만 육수 대용까지 되는 유식 만들 때 사용되는 큐브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야채는 야채죽, 또 혹시 다른 죽이 있지만 천연 조미료 사용하는 유식은 전편에 했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흰살 생선, 그리고 닭고기, 쇠고기 큐브 만드는 거 해볼게요. 쇠고기는 식육점 가셔서 유식 만들 거라고 하고요. 기름 없는 살코기 부위를 갈아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째로 사오시면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크게 썰면 오래 삶아야 되고, 이렇게 잘게 썰어오면 빨리 삶아도 되거든요. 그냥 물만 부어서 핏물이 빠진 고기가 완전히 허해질 때까지 핏물을 뺍니다. 고기는 핏물만 빼도 냄새는 어느 정도 다 잡아내거든요. 핏물 빼게 놔두고요. 흰살 생선은 냉동이었는데 제가 냉장고에서 해동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한번 헹궈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닭 안심살도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안심살은 삶아서 물론 갈아주지만 이 안심살 사용해도 되고 닭가슴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닭가슴살 사용하실 때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안심살에는 요 가운데 심이 있거든요. 하얀 심줄 같이. 이거를 손으로 잡으면 안 뜯기니까 요런 키친 타월로 잡아주셔야지 잡힙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훑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자, 이렇게 훑어주면 이렇게 심이 빠져나옵니다. 이건 버리시고요. 요 두 가지는 씻어 오고요. 요거는 핏물 빼고. 핏물 빠질 동안 옆에다 좀 놔둘게요. 물 한 500ml에다가요. 다시마 요 작은 거 한 조각. 한 조각 넣고요. 팔팔 끓으면은 대구포 한 팩을 샀고요. 명태포도 괜찮고 대구포도 괜찮습니다. 마트에 파는 거 한 팩 그대로 한 400g 정도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넣고 삶겠습니다. 흰살 생선 400g 한 팩을 다 넣습니다. 이제 거품 같은 거 생기는 거는 좀 이렇게 걷어내시면 됩니다. 한 6분 정도 더 끓여보겠습니다. 약불로 끓였고요. 이제 6분 되었고요. 불은 끄겠습니다. 이제 식혀주고요. 다시마는 지금 건져내겠습니다. 물 한 200ml에 다시마 또 한 조각 넣습니다. 닭고기 양은 원하신 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100g 준비했는데요. 닭고기가 조금 잠길 만큼만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마를 먼저 끓이니까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닭고기를 넣고, 닭 아심살은 5분만 끓여도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익히시면 돼요. 닭고기를 믹서기에 돌렸을 때 돌아갈 만큼만 국물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불은 약하게 하고요. 이렇게 한 5분만 끓이겠습니다. 한 5분 끓어서 이제 불을 끄고요. 이제 다시마는 건져내면 되고 닭고기와 국물은 식혀주면 돼요. 그리고 거품은 조금만 걷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쇠고기를 끓일 차례인데요. 쇠고기는 이렇게 핏물이 받쳤거든요. 요거를 체에 받쳐서 수돗물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오겠습니다. 핏물 완전히 빼고 갖고 와서요. 삶아볼게요. 그동안에 물을 올려놓겠습니다. 소고기는 제가 지금 한 300g 준비했고요. 자, 다시마를 좀 미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500ml 정도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온 쇠고기입니다. 핏물이 다 빠지니까 고기가 좀 허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일게요. 거품은 없어졌고요. 지금 약불입니다. 그리고 10분만 끓여주겠습니다. 불을 끄고요. 이제 식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믹서기에다가요. 이제 쇠고기와 국물을 같이 넣고요. 이게 후기 유식일 때는 다시마도 함께 넣어서 좀 갈아줘도 돼요. 이번에는 다시마는 빼고 갈아줄게요. 자, 이렇게 곱게 갈아서요.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얼려주면 돼요. 그냥 이 정도 하시면 이게 초기, 중기, 후기 다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걸 넣게 되면 육수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닭고기를 넣고 이제 또 갈아보겠습니다. 자, 닭고기도 이렇게 함께 쓰시면 돼요. 이렇게 흰살 생선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얼리시면 돼요. 자, 이것도 좀 써보겠습니다.
식초를 타서 브로콜리는 이렇게 거꾸로요. 엎어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담가놨다가 씻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짝 데쳐서 왔습니다. 이렇게 데친 거를 조금만 다져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시금치를 넣어주고요.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색만 변하면 바로 불 끄고요. 건져서 물에 한번 담가서 이제 물을 넣고 이렇게 헹궈서요. 한 두 번쯤 헹궈줄게요. 이렇게 섞어서 채죽이나 육수 빼거나 할 때요.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담아주고요. 자,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꼭 짠 다음에요. 요거는 따로 다져서 시금치 죽 끓이게 따로 넣어 놓겠습니다. 요거는 쇠고기랑 넣고 쇠고기 시금치 죽 끓이셔도 되고요. 이거는 잘게 썰어서 이렇게 얼려보겠습니다. 물을 넣고 얼려놔야지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안 떨어질 때는요. 흐르는 수돗물에요. 여기 수돗물 한 번만 이렇게 흘려주면 돼요. 이게 수돗물이다 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돗물을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여기 봉지 넣어서 이렇게 냉동실 넣고요. 오늘은 유식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냉동 큐브 만들기 영상이었습니다. 상우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요 한 3스푼하고 물은 넉넉히 많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500ml 부었고요. 쇠고기 이제 얼려뒀던 큐브하고요. 시금치 큐브하고 넣어줍니다. 근데 쇠고기는 조금 진하게 하시려면 한 2개 아니면 이렇게 1개 넣어주셔도 돼요. 한 10분 정도 푹 끓이신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에 걸르시면 초기, 중기, 후기 이유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시금치 이유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물 500ml에다가요. 야채 큐브를 하나 넣습니다. 요거는 생선인데요. 흰살 생선 갈은 겁니다. 요거를 넣으면 흰살 생선 죽이 되고요. 닭가슴살 갈은 거거든요. 닭가슴살을 넣으면 닭가슴살 야채 유식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요거는 흰살 생선 갈은 걸 넣습니다. 밥이나 아니면 쌀 갈았는 거를요 넣고 이렇게 해서 푹 끓이시면 돼요. 한 보통은 밥은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체에 걸릴 수 있을 만큼 퍼지거든요. 요거는 흰살 생선 야채 유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끓여서 드리겠습니다.